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오는 24일 과천 소망교회에서 제28회 샬롬 나비 포럼을 개최합니다. 생명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유만성 목사가 주제 발제하고 안수경 원장과 최성규 목사가 각각 발제할 계획입니다. 또 27일에는 한국교회 성도로서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주제로 시민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성경적상담학회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상담선교연구원에서 제58차 콜로키움을 진행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지영옥 한영신학대학원 교수가 기독남성의 우울증 사례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 역사학회와 남대문교회가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남대문교회에서 알렌 선교사 입국 130주년 기념 한국교회사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에서는 개신교 전례와 복음 수용 과정, 일제강점기 기독교의 발전과 순환 등을 주제로 교수와 목회자들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명성제일교회가 탈북민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 경기도 용인 서천초등학교에서 열리는 탈북민 체육대회는 수원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소재 탈북민들이 참여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